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마을에 스님이 태어난 마을에 하얀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가 어느 그 개 한 마리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세 식구가. 그런데 그 개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개 이름이 그때 내가 지금 기억해보니까 흰둥이인가 그랬어요. 흰둥이. 흰둥아 하면은 꼬리를 달라 흔들고 아주 영리한 개가 있었어요. 그 흰둥이 개가 온 마을에 늘 칭찬받는 게 순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는 백내장이 와가지고 그 시절에 뭐 정말 그 뭐 안가라는 거 이런 거 구경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시골에 특히. 그러니까 그 수술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백내장이 오래돼서 그냥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가. 할머니는 장님이 되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그냥 자식처럼 길잡이도 돼주고 거기다가 할아버지도 늘 손잡고 다니셨는데 할아버지도 그냥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막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할머니가 앞을 못 보니까 또 가난하고 어떻게 개를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개가 이 흰둥이가 그 옛날에 양은 밥그릇이라고 이렇게 좀 이 양푼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걸 물고 이웃집으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꼬리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흰둥이가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 흰둥이가 못 먹었는지 어쨌는지 너무 많이 말라가 있었어. 그래서 흰둥아 왔나? 그래 이리 오너라. 어? 그래 밥을 이제 그 거르기에다 탁 담아주는 거지. 밥을 거르기에다 탁 담아주고 국을 좀 던져 갖다가 부어줬어요. 흰둥이가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살살 흔들고 그냥 그 거르기를 물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얘가. 또 갔던 집은 안 가요. 희한하게 영리하죠. 보통 영리한 게 아니라, 응? 아마 명산 밑에서 태어났던가 봐. 응? 그래가지고, 탁, 이제 흰둥이가 다른 집에 또, 옆, 다른 집에 가서 또 탁 물고 가서 꼬리를 흔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주인이 보고, 아이고 흰둥이가 못 먹어서 저렇게 말랐는가 보다 불쌍해서 흰둥이에게 밥을 주고 또 국물도 주고 이래갖고 보내고 또 물고 가고 이걸 늘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느니라 아이고 흰둥이가 불쌍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챙겨줄 사람도 없고 어쩌지 흰둥이 불쌍하다고 그 이제 그 흰둥이 때문에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응? 아, 이 흰둥이를 누구 집에 뭐라니까 입양시키자. 아, 그 할머니 혼자서 챙기기도 힘드는데 그렇게 할머니를 설득시키러 간다고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명에서 그 집이 조금 떨어졌어요. 외딴 데 살았어요. 그래 이제 쫙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 담이라 할 것도 없죠. 옛날에 울타리 에? 아주 낮게 돼 있어서 그 보니까 집이 조그마한 집에 마루 끝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입이 딱 벌어져 갖고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담 밖에서. 왜? 왜 그럴까?
가보니까 어딘가 가가지고 또 밥을 얻어 와가지고 할머니 앞에 놓고 흰둥이는 할머니 소매자락을 입으로 물어 땡기면서 말이야. 자, 땡기면서. 응?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손이 딸려가서 보면 밥그릇이 손에 걸리니까 그게 할머니가 맨손으로 이제 밥을 이렇게 자시는 거예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연세도 많고 머리도 다 흐트러져 가 있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에요. 문기는 그냥 이렇게 막 먹으니까 걔가 밥상을 차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할머니에게. 크. 그래 그 밥을 반쯤 먹고는 할머니가 그 흰둥이 앞에다 살 밀어내니까 그때 이제 먹을 때는 걔는 이제 딱 이렇게 앉아갖고 엎드려갖고 탁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지키고 있고 다 먹고 나니까 밀어주니까 그 걔는 지가 막 흡지고 먹는 거예요. 배고팠어. 이 이방이 아니라 오히려 걔가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어느 마을에 우리 신도님 중에 부모님이 고향에서 혼자 계신 분이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이제 아주 이제 시골에 저 살다가 보니까 뭐 시골에 뭐 누가 뭐 직장이 있어 뭐 있어 뭐 방어 들어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어쩌다가 어느 청년이 하나 방을 얻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아 빈방 없느냐고 제가 돈이 없어서 달세를 좀 드릴 테니까 전세금은 못 걸고 방 좀 달라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뭐 밑에 아래층에 어차피 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얼마 주면 되냐고 이렇게 할머니가 한 달에 10만원만 내서 이랬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 제가 돈이 없는데 그만 5만원 합시다 하더래. 아 됐어 그만 달세에 5만원씩 내고 살아라. 싸지요? 헐찍하잖아. 달세에 5만원씩 내고 막 어차피 비 있는 거 막 그거네 막 심심하니까 잘 됐다 살아라고 아르체 그 독채를 다 쓰라고. 그거 이제 청년이 갔어요. 하고 한 며칠 있더만 이제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난데없이 청년이 응? 추룩을 하나 쪼매는 걸 물고 냉장고를 하나 싣고 왔대. 싣고 와서 우선 냉장고만 먼저 옮겨놓고 나중에 짐 가져오겠다 하고 돈 5만원 주고 그래갖고 이제 냉장고를 막 방에다가 떡 내려놓고 가서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리 그 앞에 참 참 얄궂다. 응? 얄궂다. 왜 이삿짐을 와 이렇게 가져오지도 않고 희한하네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이무시 냉장고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래. 이상하다 뭐가 들었지 하고 아이고 할머니가 냉장고를 싹 열어보니까 말이야 냉장고에 이 뭐 옛날 할머니가 하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놈이 어머니를 방을 한 개 얻어갖고 냉장고에 여가지고 갖다 버리고 달라 아픈 게라 5만원 주고 어? 이야 참 신물난 일 맞죠? 참 어디 뭐 방송에만 들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냉장고 속에서 어떻게 안 죽게 다행이래요.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가 발견 안 해가 문 안 열었으면 죽은 거죠. 그, 뭐, 먹을 거, 밥을 한 그릇 안에 그래도 들었더래요, 빵하고. 어디 공기구멍을 뒤로 내놨는지. 이야. 그 공기 안 통 죽었잖아요. 아마 집단에는 머리를 쓴다고 구멍을 한 개 내놨는가 봐. 그러신 게 살아있죠. 세상에 이걸 보고 뭘 합니까? 개맛도 못 당기라. 예? 그죠?
개맛도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탈을 쓸고 어머니를 갖다가 구겨가지고 그래 나오니까 어머니는 뭘 한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뭐 촌에 뭐 어? 경찰관이 달려오게 되고 달려와서 물으니까는 아니라고 내가 냉장고에 들어간 거라고 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자식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영혼이 나타나도 안 하고 참 부모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게 그지? 부모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